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로입니다. AI가 기술 이슈를 넘어서 이제 완전한 지정학적인 의제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이제 APEC에서 각국 정상들이 뭐 인비디아 젠슨 황 CEO 같은 그런 빅테크 리더들하고 다 만나가지고 AI 동맹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나누었죠. 바로 요 시점에서 한국 정부랑 기업들이 인비디아로부터 26만 개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최신 GPU를 확보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 소식을 듣고 반응이 좀 엇갈리긴 하죠. 한국이 드디어 AI의 진심이다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 인비디아에 막대한 돈을 갖다 바치고 미국 기술에 더 종속되는 거 아니냐라고 냉소적인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요거는 단순히 부품 쇼핑을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뭐 21세기에 AI 주권, Sovereign AI라는 전쟁이 있는데 요 전쟁 속에서 한국이 어떤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좀 디지털 속국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던진 좀 절박하면서도 영리한 승부수였을 수도 있어요. 오늘 26만 개의 GPU가 Sovereign AI 관점에서 어떤 의미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에 진짜 흥미로운 데이터를 봤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무려 70%나 당연히 이미 했겠지 라고 생각하시고 타일러 볼까요 콘텐츠를 꾸준히 보고 계시지만 구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타일러 볼까요를 열심히 만드는 팀원분들한테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달라는 응원이 되는 거니까 꼭 구독을 한번 눌러주세요. 본인도 안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딱 1초만 시간을 내서 구독 버튼이 잘 눌러져 있는지 더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Sovereign AI, 뭐 AI 주권이라는 건데 요건 무슨 말인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그냥 우리도 AI를 잘하자 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20세기에는 석유나 식량이 결국 국가의 안보 핵심이었다면 21세기에는 데이터랑 AI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뭐 만약에 한 나라가 막 모든 AI 뭐 그런 회사들 다 데리고 있는 거예요. 막 구글의 메타 막 이런 거밖에 없다 쳐요. 이런 기업들이 결국 해외의 어떤 서버를 제공하는 거 다 이렇게 컨트롤을 하겠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그 기업들이 그러면 갑자기 오늘부터 한국에는 AI 서버를 뭐 우리가 그냥 끊어버리겠습니다. 동결 이렇게 해버리면 나라 전체가 그냥 혼란이 되는 거예요. 금융, 국방, 행정, 산업, 교통 다 멈춰버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주권을 가져야 되는 국가 가 디지털 속국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APEC 같은 그런 국제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AI를 외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데이터나 자국의 어떤 인프라 그리고 자국의 AI 모델을 스스로 통제하고 또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생존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젠 뭐 Sovereign AI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여기서는 좀 따져야 되는 게 뭘까요? 인비디아 배만 불려주는 그런 동낭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죠. 현재만 보고 미래를 좀 놓친 비판적인 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정유 공장은 사실상 인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Sovereign AI를 하려면 일단 이 GPU를 자기 땅에 지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야 자기 원유를 해외에 보내지 않고 자기 손으로 휘발유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데이터를 해외에 안 보내고 국내에서 직접 AI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26만 개의 GPU는 낭비가 아니라 이 AI 주권 게임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한 최소한의 입장료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젠슨 황 CEO가 이제 한국을 이제 전 세계 3위 인프라라고 이렇게 지켜세운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객에 대한 립 서비스일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국이 그 입장권을 이제 손에 쥐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한국은 이 비싼 입장료를 내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AI 전쟁터는 두 곳으로 나뉜대요. 첫 번째는 AI 모델을 만드는 전쟁, 그 학습시키는 전쟁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AI를 사용하고 풀어내는 이런 추론, 인퍼런스의 어떤 전쟁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GPU 확보 같은 얘기는 첫 번째 전쟁, 그러니까 연료를 만드는 전쟁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연료를 일단 가져와야 뭘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26만 개의 GPU라는 거대한 정유 공장에서 하이퍼클로바 X 같은 한국형 AI 모델을 더 빠르고 더 강력하게 학습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한국의 데이터를 지키고 한국 문화에 맞는 AI를 만들기 위한 방어적인 주권 확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승부수는요, 바로 AI를 사용하는 전쟁 부분인 거죠. 요 AI 시장의 90%는 학습이 아니라 추론에서 나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정유 공장은 한 1년에 한번 아주 크게 이렇게 가동해 가지고 돌리지만 사람들은 자동차를 맨날 탈 거 아니에요. 미래에는 스마트폰, 자동차, 냉장고, 한국이 잘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공장 로봇까지 이 모든 것들에 AI가 탑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기기들에 들어가는 거대한 어떤 비싸고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그런 GPU를 넣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저전력, 고효율, 맞춤형 AI 엔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NPU, 신경망 처리 장치 같은 그 NPU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학습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힘을 빌리되 앞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추론 시장은 NPU라는 한국형 엔진으로 이렇게 장악을 해보겠다라는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좀 한번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어보겠다는 전략인 거예요. 요건 한국이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겠다는 어떤 주고 확보의 전략 방식인 거예요. 여기서 투트랙 전략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정우 수석 합류가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최전선에서 지휘를 하던 민간 최고 전문가가 정부의 AI 컨트롤 타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KBS 보도를 보면은 하수석이 직접 학습용 반도체와 추론용 반도체를 구분하면서 두 트랙으로 별도 진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비유를 하자면 F1 레이싱에도 참여를 하겠지만 우리 진짜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차에 들어갈 고성능 연비 엔진을 만들어 팔겠다, 이런 국가적인 어떤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 쪽에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가 Sovereign AI라는 명분으로 APEC 같은 외교 무대에서 길을 열고 민간이, 기업들이 여기서 팀 코리아로 뭉쳐가지고 그 GPU, 그 연료 같은 것들을 확보해가지고 동시에 NPU, 엔진을 만들어서 진짜 무기를 좀 거기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보자면 한국의 26만 GPU 확보는 엔비디아의 굴복 한 거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롱게임을 바라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히려 Sovereign AI라는 단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영리한 투트랙 전략을 가동시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학습 전선에서는 엔비디아랑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연료 생산에 확실한 그런 능력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둘째 영역에서 추론 전선에서 삼성, SK 뭐 그런 회사들이 만드는 엔진으로 AI가 실행되는 방식을 장악하겠다, 이거예요. 이 전략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AI 모델 자체는 이제 오픈소스로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그 AI를 가장 싸고 효율적으로 돌리는 하드웨어랑 서비스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엔진 공급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기존 경제 모델에서 한국은 제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뭐 가전제품이고 뭐고 이런 거 막 전 세계로 이렇게 공급을 해왔잖아요. 이제는
사실은 새로운 이런 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비슷한 위치를 가지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철강은 그래 한국에서 가공을 하죠. 여기서 다 꺼냅니까? 땅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거를 이제 AI 영역에서 비슷한 포지셔닝을 좋은 동맥을 맺어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더 빨리빨리 잘 뛰어갈 수 있으니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거를 넘어서 디지털 속국을 안 하겠다, AI 주권국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움직이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는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AI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저번에 다루었던 APEC 성과 분석 영상에서 조금 업데이트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 이제 APEC의 성과 중에 하나로 핵 추진 잠수함, 그 SSN 도입 승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당시에 이거를 이제 미국이 어케스처럼 이렇게 기술이나 건조를 승인해 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조금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깊은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면의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어느 정도 SSN을 독자 건조할 기술력을 상당한 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요번 APEC 정상회담의 진짜 핵심은 그러면 단순한 어떤 잠수함 건조 승인을 좀 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잠수함을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고 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전략 목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잠수함에 필요한 핵 연료가 있죠. 그러니까 우라늄이죠. 그걸 공급을 이제 미국에 요청하는 것을 지렛대로 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수준의 핵 연료 농축, 그런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 AI 주권을 비롯해가지고 지형 변화에 대비한 핵 주권, 안보 주권 확보를 위한 그런 궁극적인 전략적인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핵 주권에 관해서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다루어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더 깊은 본질을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투트랙 전략이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파도를 좀 영리하게 활용을 해보자고, 예, NPU를 좀 서핑보드를 만들어서 그걸 좀 타가자라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얼마나 성공적일지 얼마나 잘할지 한번 해봐야 알겠지만 전략의 구조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한국의 Sovereign AI 전략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이 계획대로 좀 한국이 AI 엔진 시장을 좀 주도하는 주권국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한번 꼭 자기 생각을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함께 타일러 볼까요? 영어로 조금은 얘기를 나눠보는 진짜? 가져볼까 했어요. 나 영어 너무 못해 요새.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That's the, I think, a starting point, how the Korea and the US can diverge. I feel like, you know, Korea has changed a lot, to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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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Yeah. What? What? Why? I don't know. I think I worry too much sometimes. Yeah. You can tell. Yeah. So, you know, I mean, like... So basically, you don't really sure if this country has a future or hope.끝까지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요. 요것도 재밌고 요것도 재밌어요.